풍륜의 타로 카드 이야기. 오늘은 12번 매달린 남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린 남자는 해왕성에 관련이 있고요. 12번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시기를 정할 때는 12개월, 12,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게 숫자 4처럼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4개월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매달린 남자는 1과 2의 만남인데요. 이것이 1 플러스 2의 조합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1 플러스 2는 숫자 3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달린 남자의 다리를 보면 숫자 4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따라서 1 플러스 2의 결과물인 완성된 숫자 3번과 그림에서 나타난 물질의 숫자 4, 4대 원소의 만남, 즉, 이 만남이 3 곱하기 4는 10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좀 억지스러운가요? 그래서 12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1년 12달을 의미하고 있고요. 황도 12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순환을 의미하고요.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원래 매달린 남자 카드는 중세시대의 형벌에서의 기인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린 남자는 어딘가 매달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하는 일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희생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달려 있는 남자는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천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되고요.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또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의미인데요.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조금 특별한 이벤트를 구상해야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고요. 새로운 변화를 줄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도는 하지 말고 계획만 세워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 생각해둔 것들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니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실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질문에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다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딘가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버둥 칠수록 자기 몸을 상하기 쉽고 일이 점점 더 꼬여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한 발상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고 있는 일이 막연히 잘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과거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상징으로 보자면요. T형 십자가. 라고 되어 있죠. 이 T형 십자가는요, 보시면 이게 T형 십자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림, 이 부분이 T형 십자가입니다. 이게 T형 십자가죠. 이거 T형 십자가는 애언의 십자가, 오래된 신약성서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후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후광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이거 후광입니다. 후광은 신성함의 아름다움, 정신적인 자각, 텔레파시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허리띠는 제한, 한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묶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한하다, 한정하다, 묶여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꼰다리, 꼬았다라는 다리죠. 숫자 4와 관련된 일, 4대 원소, 물질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숫자 4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 조만간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시면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처형때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네. 살아있죠. 그리고 다리가 묶여있다라는 것은 꼼짝달싹 할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기본 의미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현의 시기, 체념, 숫자 4와 관련되거나 12와 관련되는 일,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무언가에 의한 희생, 그리고 다리에 관련된 질병, 빠져나기 어려운 힘든 중독성의 질환, 뇌혈관 질환, 이거는 이해되시죠? 물구나무 썼을 때 피가 머리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에 관련된 질병을 얘기를 하고요. 인내심이 부족하다라고도 의미합니다.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발버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일이 지연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 왜 입원했다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역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누워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의미고요. 벗어나기 힘들다, 다리를 다쳤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에 있어서 매달린 남자는요,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아직은 인연이 생길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거나 연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매달린 남자 카드는 실질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화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거나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귄다거나 헤어져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데요. 더 좋은 인연을 위해서 더 그러한 애매한 관계를 청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좋은가 하고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애정운을 물었다면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천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즉, 예, 묶여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게 과연 옳은가? 이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건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얘긴데요.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은 일이 매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건가? 이것을 고민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게 옳은가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발버둥치다라는 의미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겠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거 혹시 과거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랑을 지금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자기가 과거의 인연을 잘 잊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에서는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고요.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그 카드 매달린 남자의 의미 자체가 징벌적인 의미이거든요. 내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돈에 눈이 멀어서 법을 어긴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매달린 남자는 예수의 제자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받은 은하 30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30과 관련되는 빚이 있다거나 뭐 30만 원 또는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은하 30냥과 관련되는 빚이 있다거나 그만큼의 투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온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면 빈털터리가 될수 있어요.
라고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역방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벌금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다 털어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역방향일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네, 역방향일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희생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고요. 남한테 줘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매달린 남자, 조건부, 계약직,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또는 신앙인, 요가, 명상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직업. 한쪽 발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발레, 재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병원과 관련되는 사람이나 묶여있는 직업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 카피라이터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직업이 잘 어울립니다. 왜? 머리를 이렇게 뒤집고 있어서 발상의 전환, 광고 카피라이터 같은 게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직업을 추천을 합니다. 정방향일 경우에 이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기다려야지 취직된다 또는 기다려야지 승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은 12개월 또는 4년 또는 4개월, 4일, 12일 뭐 이런 식으로 12와 4에 관련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역방향일 경우에 발버둥 친다라는 의미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잘안 되는데 매달리고 있다,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포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박차고 나와라. 계속 다닐 필요는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직 이사, 당연히 뜻대로 안 되겠죠.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뭐 희생으로써 돈을 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위나 명예가 될수 있는 것들, 내가 희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 같은 거 뭐예요? 이사하기 어려워요. 그냥 참고 견뎌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자리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정방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아라. 답답해도 참아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발버둥 치고 있네요. 뜻대로 잘안 되나 봐요. 발버둥 치다가 상처 나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다가 또는 더 이직을 좋은 데로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가기가 쉬워요. 가지 마세요. 그냥 참아보세요.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학업증 같은 경우 공부에 대한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매달려 보지만 성과가 잘 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자신한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는 건데요. 자, 정방향일 경우에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매달리는 성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바꾼다거나 또는 도서관을 옮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의미도 될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을 바꾸라는 얘기도 될수 있습니다. 역방향일 경우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거를 거기에 묶여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건강점은 위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건강점은 질병은 다리, 혈압, 원기 부족, 중독성 질병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성 질환 같은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정방향일 경우에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려서 정지된 상황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이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위의 질병 또는 다리가 다쳤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는 매달린 장소를 얘기를 하죠.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자유롭지 못한 장소, 묶이는 장소, 정신병원이라든지 병원, 은시처, 감옥, 선술집, 약국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 이런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방향이나 긍정적인 카드가 있을 때, 지금 이제 감옥이나 병원보다는 매달려 있는 긍정적인 장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장식이 많이 매달려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한다거나, 철봉 있는 곳,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먼 곳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감금시설,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곳,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곳,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13번 죽음 카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